드디어 빛의 사제들 추억 떴습니다. 자, 그럼 어디를 가면 미션을 깰수 있는 거냐? 마을로 이동. 아르바이 침공을 막아내고 시간은 흘러. 부근보소. 여긴 어디지? 슝. 네 죽음을 아이어에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. 뭐라고? 모든 생명들은 사라질 테고 세상은 파멸하겠지.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내 손으로 끝내야 돼. 뭔데 이거? 당신 대체 뭐야? 여긴 또 뭐고? 검은 로브를 입은 자는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이 주문을 외우시겠다옹. 알랑발랑 뿌슝바숑. 으아! 응? 슈밤꿈? 일어나, 일어나 대접합백령. 또쳐 자고 있는 일어나, 그만 다 잠자고. 뭐 뭐야 누리? 꿈이었나? 슈밤꿈? 침공을 맨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? 그럼 안 돼. 버니드다 살면서 누굴 가르치는 거야? 저 빵구똥구 시키는. 미녀는 장꾸러니까 몰라. 목소리가 바뀐 거뭐 이상한데? 응? 미녀가 어딨어? 흥, 아무튼 대접할 뺑요. 어느 날 왕국에서 지부장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. 그러니 우리 함께 가보자. 싫은데? 상점 가야지. 이런 과일이라서 사 먹읍시다. 미안해요. 자, 바로 와봅시다. 하늘왕국. 응? 왕국 별채. 여기 정년 뽑으면 된대 이거? 오랜만이에요, 여러분. 한 2년 만이죠? 오랜만이에요, 지부장님. 잘 지내셨어요? 참 많은 일이 일어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오랜만이니까 이상한데? 이렇게 늦은 걸 보니 여러분들은 진짜 편하게 지내고 있었나 보군요. 저희도 얼마나 바빴는데. 그치, 짐은? 그치, 잠을 얼마나 자던지. 그보다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분이 있어요. 이 자리에 플롯 담당. 소개팅? 뭐야, 레베카다니 그 베로니카? 아, 목소리 몰라야 돼 이거. 처음 뵙겠습니다. 신성 바이드로 왕국에서 온 빛의 사제 베로니카라고 해요. 요셉, 전 사제님을 보필하는 요셉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 유리예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쯔쯔쯔 잘생긴 사람 꼭 저런다니까. 처음 보는데 밝게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니겠어? 남은 껍질로 다 벗겨내기 전에 조용히 해.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이분들이 저희를 찾아온 이유를 알려드리죠. 딛! 일단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하는 게 좋겠군. 난 침공을 망하는 이유 아르아이 기운을 연구하기 시작했어. 디트 속에서는 잼이 다 터져나가지. 내가 유저들의 잼을 다 터뜨려서 마르게 조각을 발견했지. 그런데 나는 이 조각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지 못했어. 그래서 마법 분석이 뛰어난 신성 바이델 왕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두 분이 오게 된 거야. 사실 이 조각에 대한 조사는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. 이 마력의 조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. 이런 일들이라면 어떤 건가요? 뭐야 이건? 지스컬하고 다크닉스 오랜만에 보는. 다크닉스의 부활. 지스컬의 폭주? 드래곤 슬레이어의 봉인 해체. 눈깔. 언니! 아르아의 증오까지.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주변에서 이 마력 조각을 발견했습니다. 그럼 혹시 아이씨 목소리 까먹었다. 그럼 혹시 고대의 탑에서도?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팔아 가보죠. 고대의 탑으로! 온기를 뽑기 합시다. 저는 가짝 파시니까 뽑기가 아주 잘 뜰 겁니다. 하지만 황다가 없네요. 그럴 때는 이걸로 뽑아야죠. 오늘의 운세! 괜히 한것 같은데? 왜안 나오냐?
이래서 쓰레 같은 게임. 뭐야? 안 나오는데요? 그냥 포스님 빨리 갑시다 그냥. 자, 고대의 탑을 가라고 하네요. 뭐야? 이거 깨야 돼? 이런 쉣. 자,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면은 오프닝은 된 거죠? 그럼 이제 고대의 탑 깨는 거 한번 가볼게요. 이번 영상은 짧게 찍었는데 이 다음에는 뭐 항상 가는 우리 삼총사 있죠? 옛날에 믿음이 될 것 같은데 걔 죽었습니다, 여러분. 응? 죽어서 없어요. 어? 어디 갔냐고요? 그냥 죽었어, 그냥. 어? 죽었다고. 어? 거참 거기서 못 알아듣네, 그거. 죽었어, 하늘나라 갔다고요. 자, 그러니까 신경 끄시고. 자, 우리 첫째, 둘째, 셋째. 아, 첫째, 둘째, 셋째인가? 아무튼 가보겠습니다. 그래, 한번 뿅.